와, 마이크. 솜사탕 마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세요? 네, 이번 쓰리미 2차 그 리차드를 맡은 배우 윤승우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네이슨 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반가우십니까? 네. 아, 네, 반가우시다고 하시네요. 쓰리미 TV 2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1탄 할 때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스킨십도 네. 자연스럽고 쓰리미 TV 2탄 시작할까요? 시작 이미 한 거 아닌가요?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서로의 초상화를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코너인데 그림 좀 그리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 그림을 좀 배우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주 잘 그릴 수 있거든요. 저희 몇 분 네. 시간 주는 거죠? 1분. 1분은 좀 부족해요. 2분으로 좀 주세요. 잘 그리고 싶어요. 이 잘생긴 얼굴. 1분 30초요. 잘생겼어? 아, 눈도 진하고 눈썹이 아주 리차드. 얼마나 지났어요? 아, 너무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을 내가 못 살려서. 이건 서로서로 가져가는 건가요? 너무 진지하게 그려. 1분이요? 어, 거의 뭐 싱크로율이 100%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형, 나 진짜 미안해. 너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해? 10초요? 아, 20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약간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자, 일단은 제가 그린 이 형입니다. 야, 사람이야? 일단은 밀랍 인형 아니야? 일단은 야, 왜 눈동자가 없어? 눈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머리카락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이지 않았나. 그래, 머리가 탈모야? 왜 열 가닥밖에 없니? 일단 얼굴형을 그리다가 일단 망했고요. 그리고 귀 구멍도 없잖아. 콧구멍도 없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빨리 그리려면은 이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서 제 점수는 3점. 아니, 내가 점수 제 그림의 점수는 3점. 혼자 다 붙이고. 자, 어떠세요? 예? 혼자 북 다 치고 장구 다 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점수는요? 0.2점. 높네. 아니, 이게 머리는 어때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에 한 20초 써가지고 예, 몇 가닥이 없고 턱선도 이렇게 비대칭. 맞아 맞아. 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한번 봅시다. 그래도 그릴 건 다 그리고 귓구멍, 콧구멍, 치아, 앞니 두 개, 쓰리미, 승우. 이게 뭐죠? 그 짧은 사이에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는 제 자체가 좀 놀라운. 눈동자도 이렇게 조명에 비치는 그 흰자까지. 속눈썹이 네가 좀 좋더라고. 그냥 리차드 그 자체. 앞니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앞니 두 개가 보였어요 제 눈에. 이건 뭐죠? 활짝 웃는 광대. 활자주름. 팔자주름이 아니라 광대요. 편하게 드러나는. 아, 이거는 옷 후드? 예, 후드까지. 어. 후드까지 해서 후드 0.1점. 머리도 이렇게 숱이 많게. 탈모 오지 말아라. 저도 점수 주면 되나요? 제 점수는 피카소 그림처럼 그쵸? 되게 아? 난해하네요. 0.02점 주겠습니다. 0.0이요? 우리가 좀 그림의 소질이 여러분의 선택은요? 같아요. 제 그림이 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너무 성의 없어요 이 그림이. 야, 그래도 사람이 눈동자는 그려줘야 되지 않니? 댓글에 제 그림은 1번, 동현이 형의 그림은 2번 선택해주세요. 자, 다음 게임 뭐죠? 진 사람 벌칙? 그런 거 어떨까요? 자기의 솔로곡을 굉장히 애교 있게 무반주로. 좋아요. 이 사람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나?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생업으로 뭘 하고 있냐 네. 이건가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요? 네. 성이 뭔가요? K-I-M입니다. 성이 뭔가요? Y-O-O-N입니다. 정답. 윤은호. 정답은 자기 차례 때 맞추는 거예요. 김이단 맞죠? 네, 김이단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건 이제 정해놓고 자기 차례 때 질문 또는 정답 말하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정답. 남잔가요 여잔가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아니, 왜 이렇게 뭘, 버퍼링이 뭘 좋아할지.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럼 하나 다시 할게요. 지금 아니, 생각해볼게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나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지금 살아있나요?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아, 어떤 작품에 나오나요? 태조 왕건이라고. 확실한가요? 또 이상한 거 아니죠? 아, 직업이 뭔가요? 범죄자입니다. 저 정답 맞추겠습니다.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님?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요? 갑자기. 범죄자의 얼굴이 만들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데요? 인생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게임입니다. 게임일 뿐이야. 마음 편히 먹어. 아시를 즐겨. 아, 방해드. 연산군? 아, 비슷했는데 아깝습니다. 예, 맞추시죠. 이성계. 틀렸습니다. 나 I got it. 아, 오케이. 다음 턴에 소리를 내었는가? 맞죠? 누가 제 차례입니다. 누가 오답 소리를 내었는가? 범죄자예요 지금. 미치겠네 이 범죄자. 애교 준비하시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성이 뭔가요? 조 씨입니다. 이제 제가 정답. 정답. 궁예. 안타깝게도. 맞죠? 야, 근데 뭐인가? 이 게임을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다려 맞춰. 내가 저 맞춰볼게. 어떤 노래 솔로 업그레이드 언제... 좀 애교 있게 해보시. 시간 끝이 암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제 솔로곡은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두려워 이렇게 죽기는 싫어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아니, 없답니다. 내가 진짜 귀여운 걸 못해요. 준비하시죠. 형 내가 진짜 귀여운 걸 못해. 그럼 누구는 합니까? 저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무대에서 하라고요? 네, 조금 제대로 하셔야죠. 전 전부 잔인 그렇습니다. 자 잔인 자는 거야? 제대로 하세요. 고얌 자는 고얌? 정말 두려워. 이 봐주세요 이제 이 정도 저 노력했어요. 진짜 노력했어요. 아, 나도 봐줘야 될 것 같은 게 네. 나 이따 공연할 때 생각나거든. 자닝? 자는 고얌? 이러면 보다가 내가 진짜 한다 한번 정말 두려워.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궁예가 너무 쉬웠어요 진짜. 조라고 해서 난 진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아직도 너무 미련이 많아요 좀. 근데 내가 이기는 거였어.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끝났어요 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집착전에. 아무튼 저희 이렇게 스릴미 TV보다 더 재밌는 게 있죠? 그럼요. 예, 저희 공연은 또 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이 무대에서 스릴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무 아트센터. 네 저희 충무 아트센터 한국장 네. 블랙에서 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까지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나날이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 탄 3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세요.